한 바퀴 돌고 왔다. 잊어먹기 전에 빨리 증거자료로 빨리 영상 찍어야지.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잊어먹기 전에 빨리 영상을 증거 영상을 남겨야지. 빨리 자, 잊어먹기 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everyone. I'm 정옥윤 버스 드라이버. 지금 몇 시야? 6시 넘었으니까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It's nice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저녁 식사들 할 때 됐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늘 또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해피 세러데이, 행복한 토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증거 영상 자료, 영상 증거 삼아서 증거 영상을 하나 제가 또 잊어먹기 전에 방금 있었던 일이에요. 방금 잊어먹기 전에 증거 영상을 또 남기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지금 오후 근무 출근해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여기 이제 차고지에 거의 다 들어와서 이제 거의 다 왔지. 차고지에 거의 다 왔는데 그 뭐냐, 공작 아파트 정류장 그리고 수연 마을 정류장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작 아파트 정류장을 이제 뭐 탈 사람도 당연히 없겠지. 차고지 여기 종점이니까 탈 사람도 없거니와 뭐 이제 내릴 사람 혹시 있나 해서 벨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를 했지. 근데 공작 아파트 정류장을 통과하는 동시에 벨이 삐 소리가 나는 거야. 삐 벨 소리. 그러더니 이거 이제 수연마을 다음 정류장 수연마을에서 내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쭉 이제 서행으로 달리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뒤에서 버럭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버럭 하고. 왜 안 내려줘? 내려줘! 왜 안 내려줘? 빨리 내려줘! 내려줘! 빨리 내려줘! 왜 벨 눌렀는데 왜 안 내려? 벨 눌렀는데 왜 안 내려줘? 나 깜짝 놀랐어, 운전하는데. 나 참.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고함 소리가 막 나. 왜 안 내려줘? 벨 눌렀는데 왜 안 내려줘? 빨리 내려줘! 막 이상한 소리가 막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나 환장하네.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잖아.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깜짝 놀라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 하고 딱 거울을 봤지. 그러더니 어떤 이상한 여편네라고 하면 안 되겠나? 뭐 여편네든 아무튼 아줌마든 뭐든지 간에 좀 젊은 할머니든 늙은 아줌마든 그냥 아줌마든 그냥 뭐 여편네든 뭐 별명이 이렇게 많아. 아무튼 막 그냥 나 깜짝 놀랐어. 운전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고함을 쳐. 벨을 늦게 눌러놓고는 내가 무슨 일부러 안 내려줬어? 버스 정류장 지나갈 때 벨 누르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러는데? 내가 그랬지. 벨 눌렀는데 왜 안 내려줘? 그러는 거야. 나보고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한심해가지고 속으로 아주 너무 한심해가지고 내가 그랬지. 웃으면서 일찍 눌러야죠. 일찍 안 누르니까 내가 안 내려줬지요. 그랬지. 그러더니 끝까지 고함치면서 나한테 막 적반하장으로 나와. 벨 눌렀는데 왜 안 내려줘요? 빨리 내려줘요 여기서. 그래. 안 돼요. 저희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돼요. 저기 벨 일찍 눌러야지요. 내가 그랬지. 그러더니 뭐라고 했지 또? 저기 뭐라고 했더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그 옆에 내가 그 아줌마가 나한테 이랬어.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런 그따구로 마음 그딴 식으로 나쁘게 마음 먹고 운전하면 어떡해요? 나보러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먼저 말을 함부로 한 건 누구예요? 마음 말을 곱게 해야 내가 이쁘게 내려주죠.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 아니 마음을 곱게 먹어야 내가 이쁘게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요? 내가 그랬지. 그러더니 이 아줌마가 입이 막혀 말을 못해. 아 그렇잖아. 누가 먼저 마음을 나쁘게 먼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마음을 나쁘게 했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봐요. 나는 이제 벨 안 눌렀으니까 낼 사람 없나 싶어서 그냥 그대로 통과했지. 근데 통과하자마자 벨을 눌렀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뒤에서 왜 안 내려줘? 벨 눌렀는데 왜 안 내려줘? 빨리 내려줘! 이러는 거야 큰 소리로. 그래 나는 깜짝 놀랐지 운전하다가. 여러분 누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 아줌마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 아줌마가 막 화를 내길래 내가 그랬지. 아니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 아이 먼저 그렇게 막 화를 내면 어떡해요? 어? 내가 얘기해도 되니까 잘 들어봐. 기사님, 제가 벨을 늦게 잘못 눌렀어요. 좀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줌마. 네, 그랬거든. 그러더니 아줌마가 할 말을 못해. 아, 말을 이쁘게 해야 기사님이 이쁘게 내려드리지. 먼저 그렇게 막 화를 내면 어떡해요?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아줌마. 마음을 곱게 먹어야 기사님이 이쁘게 차를 내려드리지.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줌마가 말을 못해. 끝까지 자기 욕심만 부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끝까지 욕심 부려요. 끝까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 평생 버스 운전하면 그렇게 버스 운전이나 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냥 나보고 그래. 평생 버스 운전하고 죽어요. 그렇게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아줌마가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이 없으니까 별 이상한 말로 핑계를 대고 자빠졌네. 나보고 내릴 때까지 뭐라는지 알아? 평생 그렇게 버스 운전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셔요. 그래 나보고. 에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 진짜. 아 진짜. 아 지가 말을 이쁘게 하든가 지가 실수해놓고는 뭘 나보고. 그래서 내가 내릴 때 그랬지. 마음을 곱게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려주고 싶어도 못 내려드려요. 마음을 곱게 말을 이쁘게 해야 내가 이쁘게 내려드리지.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그 아줌마가 중간에 내가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 딱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또 중간에 신호대기에 딱 할 때 여기서라도 내려주세요 막 그래. 나 큰 소리 나보고. 그래서 안 돼요 위험해요.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자전거 막 달리고 있잖아. 자전거 부딪히면은 아줌마 다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내려드리려고 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내리면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안전하게 내리셔야지. 네 그랬지.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또 뭐라는지 알아? 아니 내리다가 다치면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 그 아줌마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별 이상한 말로 막 핑계를 대고 자빠졌어. 아니 내리다가 자전거 부딪히면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어때요. 그래 안 돼요. 그래도 내리다가 다치면은 버스 기사님도 잘못 있는 거예요. 아줌마 안전하게 내리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지 안전하게. 내가 막 이렇게 약 올렸어. 아니 약 올린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내가 할 말을 내가 정당하게 내 할 말을 한 거지. 내 주장을 정당하게 한 거지. 이거 뭐 약 올리고 자식 그 아줌마 입장에선 약 올르겠지. 그 아줌마 입장에선 약 올르긴 하겠지만 아이 말을 처음부터 이쁘게 해야지 어쨌든 간에. 기사님 제가 벨을 실수로 늦게 눌렀어요. 좀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쁘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 진짜 이거 증거자료로 내가 바로 또 남기는 거야 지금. 이런 거 바로바로 이렇게 업로드해서 그때 사건 사고 있으면은 내가 바로바로 올릴 거야 그냥. 이거는 진짜 증거자료야. 이게 한두 번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이게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진짜 자주 있는 일이야.
이게 뭐 인천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어디든지가 시골 촌뜨기 촌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할지라도 아무튼 전국에 있는 모든 버스 운전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입니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로 증거 자료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영상을.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두시고 그냥 뭐 아무데서나 지들이 실수해가지고 지들이 벨 늦게 눌러놓고는 지들이 뭐 적반하장으로 나와 왜 안 내려주냐고 큰 소리 쳐. 그따구로 행동하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 그따구로 개념 없이 나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들 이런 거 참고 자료 하시고 항상 대비하시고 아 이런 상황에서 저런 개념 없는 그 미친 동물들이 등장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버스 신입 기사님들이 되었던 앞으로 예비 기사님들이 되었던 그리고 지금 뭐 한 1년 2년 운행하는 그런 기사님들이 되셨던 아무튼 모든 버스 기사님들 이런 영상 보시고 참고 자료 하시고 그런 미친 그런 진상 승객들 막 무대포로 막 기사님 우습게 보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무대포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지 잘났다고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런 진상들 나타나면은 이런 식으로 약 올리듯이 우리가 옳은 말만 하면 돼. 옳은 말. 정당한 말. 정당하고 옳은 말로 약 올리면 됩니다. 그런 진상, 그 미친 동물들. 자, 아셨죠? 자, 오늘 참고 자료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날씨도 더운데, 예, 너무 이렇게 얼음물 그런 거 너무 많이 드시면 또 배탈 나니까, 예, 뭐 시원한 물 마셔야지. 그런데 적당히 마시고, 또 영양 섭취, 영양가 좋은 음식들 삼계탕이라든가 뭐 그런 거 영양가 좋은 음식 많잖아요. 영양 섭취 잘 하시고 더운 여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올릴게요. 자 증거자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 다음에 또 영상 있으면 또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안녕. See you next time. Bye bye. Drive safely.